직접 조립을 했다는 걸까? 아니 아니요 조립이 돼 있었는데 조립이 돼 있었는데 1년 만에 청소하려고 청소를 하려고? 네 램이랑 그래픽 카드 뜯고 램이랑 그래픽 카드를 빼고 그 다음에 그 써멀 그리스 한번 발라주려고 얘를 뜯었다가 아 CPU를 뜯었다고? 네 근데 쿨러를 뽑다가 같이 뽑혀버렸어 한번 전원 한번 켜봐 네. 근데 그 뒤로 작동을 안 한다고? 네, 전원은 들어오는데 모니터랑 키보드에 아무 그 같이 뽑혔는데 그럼 분해를 했었어야지 아 네 분해해서 서멀까지 다시 발라줬어 그러니까 분해해서 서멀까지 다시 발라서 했는데 반응이 없다는 건가? 네 맞아요 키보드에 반응이 없네? 모니터도 아무 반응이 없어 모니터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자네 생각하는 거는 CPU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CPU 아니면 메인보드 메인보드는 뭐 청소했다고 해서 딱히 고장 전원 눌러서 한번 꺼봐 램 재장착이나 이런 건 해봤다는 거잖아 그죠? 네 다 해봤어 그럼 결국은 CPU를 뜯어봐야 되는 거네? 우리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청소하다고 고장내니까 청소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? 청소한다고 해서 기대되는 성능 향상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, 딱히. 오히려 청소하다가 고장내는 경우가 거의이기 때문에 조금만 뒤로 이따가 내가 부를 거니까. 네. 그리스를 새로 발랐다는 건가, 그래서? 네. 저기, 학생 그리스를 새로 발랐는데 이게 안 됐을 리가 왜 같이 또 이게 되지? 이거 꽂을 때 어떻게 꽂았나? 이거 빼서 다시 꽂은 건가 따로? 이걸 빼고 얘를 세워서 세우고 이렇게 이 방향 맞춰서 넣고 튀어나온 부분을 거기 여기에 맞췄다고? 네. 지금 내가 보니까 단순 접촉 불량 같은데 잠깐만 카톡이 뭐 이렇게 많이 와.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랐나? 그리스를 많이 발란 거가 그리스가 왜 이렇게 단단하지? 그리스 어디 거 발란 거지? 네이버 보고 제일 많이 보면 조금 이 그리스 왜 이렇게 접착성이 아, 예, 들어가세요. 아직 올 때 그거 뺏어 갖고 오세요. 네. 네. 이 너무 찐득한데, 이 그리스? 너무 찐득하면은 딸려 나와. 너무 찐득한 거 바르지 마. 이 뭐 거의 뭐 본드 수준인데? 이 뭐 되게 찐득하네. 닦이는 느낌이. 지금 느낌으로 봐서는 네. 특별한 고장은 아니고 자네가 꽂으면서 그리스가 너무 찐득해서 그냥 빨려 올라온 것 같아 CPU 쿨러 꽂을 때 한 번에 잘 안 꽂혔지 나사질 여러 번 했지 엄청 많이 했어 그렇지 그건 어떻게 됐겠노 얘가 들어갔더라도 이렇게 꽂혀 있는데 그리스를 붙이는데 그리스가 본드처럼 단단한 친구인 거야 이 그리스가 그럼 어떻게 되겠노 너가 왜 넘어지고 그래 개그 아니야? 이렇게 튕겨 하면서 붙어갖고 얘를 자꾸 위로 끌어 당겼을 거 아니야. 네. 속에서 떠버린 것 같아, 내가 아, 보기에는. 아, 네. 아까 여기 몇 사이 시간 또 들어왔어. 그러면 안 돼요. 들어갈 땐 CPU를 애초에 단단하게 안 꽂았던 것 같네. 뒤에 고정해주는 판이 떨어져서. 글쎄 봐. 이거 상태만 보고. 죽지 마. 저 전원 한번 넣어봐. 자, 한번 껐다 켜지지? 좋은 징조야? 껐다 켜지는 거는 일단 키보드에는 불이 들어왔지? 오. 아 이거 안 꽂았네 전원 눌렀을 때 봐봐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안 꽂았구나 근데 이게 저거 꽂았구나 내가 이걸 안 꽂았다 켰잖아 지금 아 자, 다시 전원 넣어봐봐 여보세요? 들어오지 그지? 여보세요? 네. 접착성이 너무 강한 그리스를 해놓으니까 그리스가 이렇게 CPU를 끌어 당기는 거야 그런데 자네가 CPU 쿨러를 박을 때 한꺼번에 못하고 나면서 이쪽에 빠졌네 이쪽에 그랬지 딱 눈에 보인다 그렇게 했지 네. 그러면서 너가 삐끗삐끗하면서 얘가 쿨러가 CPU를 위로 집어 당긴 거야 그러면서 속에서 싹 빠진 거야 그러니까 금방 아저씨가 뽑을 때도 같이 쑥 빠져버리잖아 쑥 빠지면서 뭔 말인 줄 알겠지 네. 결론은 뭐야 그래서 첫 번째 청소를 하지 마 너무 끈적끈적한 그리스 쓰지 마 물론 장착을 잘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리고 인텔 CPU는 끈적한 걸 써도 돼 인텔 CPU는 옆에 가이드가 있어서 같이 안 빠지잖아 내 인텔 CPU는 테두리에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끈적한 그리스를 쓰면 같이 빠져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네 그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 뜯어가지고 다시 조립해야 되니까 그거는 여기 직원들이 할 거야 네 그리고 시간 되는 사람 뒷정리 좀 해줘라 어느 쪽 나사선이 나갔노? 전부 다요 엄청 돌려대 있구나 뭉개져 버렸구나 네 쿨러도 나간 거 아니에요? 아 쿨러는 살아있어 한번 들어봐봐 쿨러가 쇠를 다 깔아 먹어버렸네 네 그 나사 부분만 한번 닦아 티슈도 한번 닦아야 되겠다 이님 오면 좀 더 뭐라 해야 되겠네 깔아 먹었잖아 이거 예 네. 깔아가 오면 가지 마라고 그래네 오면 뭐라 한번 안 되면 딱 해야지 갔다 와서 화장실 자네 기다리라고 했는 게 자네 좀 야단을 좀 맞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 컴퓨터 화면 안 뜨노 뜨네 잘 뜨네 이름은 내가 가리기 줄게 얼굴은 나올 건데 이름만 가려야 될까 아이가 네. 뭐 얼굴 나오면 안 되는 연예인 아니지 아이돌 준비하나 그런 거 아니지 자
이거 자네 원래 갖고 있던 기판인데 나사가 다 네. 마모가 돼버렸어. 쉬운 말로 다 빠가가 났다는 거야. 네. 박다가 안 돼갖고 막 브르륵 드르륵 브르륵 드르륵 브르륵 드르륵 여러 번 했지. 네, 한 네 번 정도. 다 마모가 됐어. 그래갖고 무슨 말이냐면은 나사 홀이 없어져가지고 채워지는 게 아니고 설렁설렁 이래 된다는 뜻이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네. 그러니까 CPU 쿨러가 여기 못 잡고 있고 쭉 늘어질 거 아니야. 뜨면서 CPU 같이 빠져버린 거야. 물론 뭐 뒷판 갈았다고 돈 달라 그렇게 그거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하는 거는 자네뿐만 아니고 보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. 나사를 CPU 이거를 꽉 눌리면서 이렇게 박아야 된단 말이야. 쿨러를 손으로 눌리면서 네. 어설프게 해놓으니까 꽉 눌리면서 안 했지? 네, 그냥 꽉 눌리가 이빨을 묶고 힘으로 눌리면서 해야 돼. 근데 안 하니까 드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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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헛바퀴 돌면서 계속 다 마모가 돼버린 거야. 조금씩 조금씩. 뭔 말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프리즘 쿨러 말고 레이스 스텔스나 이런 거 다실 때는 꽉 눌리면서 눌러줘야 돼. 내가 할게. 내가. 아, 뭐 어쨌든 그렇다. 네. 그래서 네가 다 빠가를 내놨더라. 엄마랑 가려고 이야기한 거야. 아, 네. 어, 그래, 꺼서 가져가면 돼. 꺼서 끌 줄 알지 컴퓨터? 네. 그럼 꺼서 가져가. 주차 있나요? 비용은 14,000원이다.